아, 그렇지 박진아, 박진아. 나 소름 돋았어. 두 명 받, 두 개 받았어? 한 사람이 두 개 보낸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에. 문자가 따당 와서 저는 너무 빨리 이렇게 와서 그냥 나한테 두 개를 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봤더니 두 개인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두 개구나. 그거 예상 못했어요. 왜냐면은 교류가 있었던 사람은 주연님밖에 없는데 주연님이 저 싫어하는 거라 생각했어요. 저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했어요. 아 아니면 이거 저 사왔는데 이거 드실래요? 뭐예요? 와인이에요? 네. 오. 드실래요? 안 드실래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저는 먹을래요. 네 드세요. 나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나? 네 이런 생각이었어서 초아님이랑은 전혀 정말 전혀 교류가 없었고 세승이는 절대 아니고 또 나머지 두 명인데 주연님이 처음 와인을 같이 아 나 혼자 먹었는데 처음에는 고기 먹을 때 저 혼자 먹었거든요. 그러면은 누구지? 누구지? 네, 와인을 사오셨는데 와인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잘 먹었다고 보냈어요. 재영님의 새로운 면을 많이 봐서 밥도 해주시고 삼겹살도 구워주시고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저는 직업을 오픈했을 때 엄청난 매력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업 다 좋으시잖아요. 네. 그런 걸 떠나서 의외성이 있었던 거야. 아, 그쵸, 재영 씨한테. 그치. 세계사는 진짜 의외성이 있었죠. 어,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. 벽 보고 노래 부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회계사라는 거야. 그래서 쟤 뭐지? 약간 이러면서 어. 알고 싶다. 궁금한 거지. 그 어떻게 알고 보면 저기서 제일 다재다능한 사람일 수도 있어. 맞아요. 음악도 하고. 재영 무시 못해. 아, 좀 좋았어요. 사실상 3분의 2죠. 정확하게 해주세요. 두 명한테 받았다는 거예요, 혈비. 나 왜 걱정했지? 이렇게 웃었어요. 어이가 없어서. 근데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행복한 걸 바란 건 아니야, 이런 맞아.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걱정은 했는데 맞아, 표정 봐, 표정 봐, 표정 이 정도까지 봐. 바란 맞아, 맞아. 건 아니었어. 어, 이거는 아닌데. 이 정도의 행복은 바라죠. 너무 정확하다.